안녕하세요. 꾸리기 게르즈입니다. 오늘은 지프 글래디에이터 차량이고요. 4채널 3D 블랙박스 탑재된 국산 카존 어라운드 뷰 시즌5를 장착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고요. FHD 카메라, 전방 후방 사이드 카메라 멋지게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적용된 제품은요. 카존 어라운드 뷰 시즌5 지프 2018 인터페이스 들어갔습니다. 자, 공차 보정을 위해서 보정판을 멋들어지게 깔아줍니다. 위에 그림처럼요. 보정판을 깔아줘요. 자동 보정, 보정은 20초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럼 이미지 보시죠. 자, 이렇게 보정이 완료되었고요. 자, 이제 실제 후방 카메라 주차라인 파스 지원, 전방 카메라 주차라인 파스 지원 영상 보고 계십니다. 기어로 조작했을 때 이렇게 연동된다라는 거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순정 버튼으로 눌러서 화면 전환하면 이렇게 세계 최초 3D 블랙박스를 탑재한 카존 어라운드 뷰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녹화된 영상을 플레이하는 영상입니다. 2D 녹화된 영상이고요. 일시정지, 빨리감기, 대감기 재생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죠. 뭐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쉽게 누구나 조작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영상은 3D 녹화 영상이고요. 이 영상 또한 일시정지, 빨리감기, 대감기 재생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고요. 드론이 녹화하는 듯한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블랙박스와 완전 다르게 하늘에서 헬기가 나를 촬영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되면 뭐 사고가 나거나 뭐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동선이 보이기 때문에 누구의 시시비를 쉽게 가릴 수가 있는 세계 최초 3D 블랙박스를 탑재한 카존 어라운드 시즌5의 영상을 보고 계시죠. 정말 이 제품은 화질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좁은 골목길 이동하는데 일시정지 했죠?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죠? 차는 멈춰있죠? 네, 이렇게 순간순간 빨리감기, 대감기, 일시정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플레이하면 톡 차 지나가죠? 자, 그리고 우측으로 이동하여 차량은 이동됩니다. 녹화된 영상도 이렇게 자유롭게 조작하여 살펴볼 수 있답니다. 자, 이제는 블라인드 뷰 영상입니다. 순정 화면에서 어라운드 뷰 화면으로 전환하고 블라인드 뷰 실행, 깜빡이 실행이죠. 이렇게 사이드 미러로 보이지 않는 70%의 영상, 사각지대 영상을 이렇게 블라인드 뷰로 보여줍니다. 자,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화면, 주차 파스 라인 지원입니다. 자, 핸들을 돌리면 주차 라인은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전방 또한 파스 지원이 완벽하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핸들 밑에 둥근 버튼 눌러주시면 순정 화면에서 어라운드 뷰 화면으로 전환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눌러주면 어라운드 화면으로 넘어왔죠. 그리고 3D로 조작하여 터치로 2D, 3D 화면으로 전환하여 조작하는 영상입니다. 지금 이 모든 영상들은 3D, 2D 녹화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이 녹화는 온, 오프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실행을 안 하셔도 되고 실행을 하셔도 됩니다. 메모리는 256기가 기본 탑재되어 있고요. 어라운드 뷰 설정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컬러 변경하는 거와 탑뷰 위치 이동하는 거 뭐 이런 기타 등등 설정들이 있어요. 빨간색!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깔을 변경해 보았고요. 자, 이제 또 실행해서 컬러 변경 들어가서 흰색 말고 그레이, 이 차가 그레이 컬러거든요. 그래서 그레이 컬러로 변경을 해 보고요.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영상 보여드립니다. 프레임은 30프레임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요. 영상이 전혀 끊김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국산 카존 어라운드 뷰 시즌5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카메라 시공된 영상 실내 인테리어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시고요. 완전 깔끔하게 작업을 완료해드렸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카존 어라운드 뷰. 여기는 구리 게르지입니다. 자, 이렇게 시공하게 되면 시공비 포함 165만원 부가세 별도 들어가고요.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